헤어살롱입니다. 아, 아 오늘 안 되는구나. 내일 올까요, 그냥? 그러니까 내일 네. 예약을 하고 가자. 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상당히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렇죠. 신중한 동동쿤. 여기를 약간 장난삼아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심인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Oh, you have a favorite anime? 나루토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 동동쿤은 또 체인소맨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 머리를 할 수는 없죠. 긴장되네요. 어떤 사이일지. 하이. 하이. 나가자. Anything you want. Everything is okay. Okay. 오. 우와. 오. 이 말을. 가르마 됐다. 오. 멋진데? That's cool. 이런 거 복구하러 가면은 이런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했다고 당당하게 아~ 얘기를 왜 못해? 어디 가시죠? 긴급 회의를 하셨나? 아 울트라맨? 아 오 잘려 나가는 머리. 괜찮으시겠어요? 완전 반삭해야죠. 뭔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하니까 약간 캐릭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변신 되셨다. 네 변신을 준비하는. 아니, 제가 만약에 자본금 1조 있었으면 오프카에 여기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한국점을 낼 생각입니다. 오! 어 시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근데 그 얘기를 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하니까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어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어 좀 어울리나요? 오케이, 알겠다 고자이마시타. 저 어제까지는 여기서 약간 너무 외국인 느낌, 이방인 느낌이 났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저를 현지인으로 볼걸요? 그치, 왜냐면 네. 이 피그는 애니메이션 굿즈를 포함해. 어디로 갈까요? 그 메인 스트리트 쪽이 알겠습니다. 가까웠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25. 자신의 매력 포 이마? 내 얼굴과 슈카 재산 vs 슈카 얼굴과 내 재산. 제 얼굴이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인스타 보여주세요. 교바시역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동경대학생들을 만나야 해서 좀 진짜 어제 그 알바생분과 같은 귀인을 정말 한 번만 더 만나면 오늘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 이슈로 어제 끊었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승차권이 있는데 확실히 서울일보다 환승이 참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동경대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한정거장. 조금만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거장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발견한 게 있죠. 바로 새마을식당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저희 회장님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 백쌤은 대단하다. 우리 사장님 너무 부러워하겠다. 서울이라 확실히 좀 가족끼리 나들이 오신 분들. 아니 일본은 진짜 이게 애기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저출산 문제가 여기는 한 1.3 된다고 하네요. 아 한국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어딜 가나 많이 보여가지고 약간 여기 일상 같은데요. 여기 그 광교 호수공원 맞네. 그 어르신들이 항상 여행 가서 하는 행 중에 아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어디고 여기 뭐 파리 어떤 공원 가가지고 아 여기가 뭐 한국으로 치면 용인 에버랜드고 뭐 이런 거 있어. 이 옆에 있는 게 버드나무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슈카님에게 한번 물어보면 바로 나올 텐데. 지금 요즘에 생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요새 슈카들 생물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물 매니아들이 좀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근데 우리 동동님은 생물에는 뭔가 일가견이 없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예전에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 니모 아시죠? 니모, 네. 니모를 찾아서. 니모 물고기 이름이 네.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 그래요? 니모가 네. 아니었어요? 클라운피쉬입니다. 클라운피쉬의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슈카우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네, 절대 안 쓰실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네. 암수 구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까 태어날 때는 이 친구들이 다 수컷으로 태어나요. 응?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움을 해가지고 사열이 정해지잖아요. 그쵸. 우두머리가 탄생하는데 우두머리가 되면 그 친구는 암컷으로 변합니다. 어? 잠시만. 진짜예요? 그러면 사열 1등이 정해졌고 그럼 2등은 계속 수컷이고 암컷으로 변한 1등과 2등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연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그 1등 암컷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2등이었던 수컷이 1등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암컷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아니 이거 무슨 웹소설이에요? 아 진짜요? 어느 날 내가 암컷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대학. 우와. 살짝 불안한 게 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가 않았어. 사람을 만나려면 그 호수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쵸, 호수 쪽이 좋을 것 같네요. 어제 거기다. 네네, 어제 딱 보인 것 같아요. 차가운 사람들 다 경제학과는 차갑다. 아 여기는 빛이 안 들어요, 애초에. 여기는 어둡네, 확실히. 어제 못 본 길인 것 같은데? 날씨도 오늘 특히나 더 좋은 것 같네요, 아침에. Just take us, help us take a picture. 포토,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2, 2, 3. 오케이. 여기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놨어요. 여기는 약간 비밀 정원인데? 아, 저는 약간 호수역에서 사람들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한번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벤치에서 좀 하실 거예요. 아, 아주 그러시죠. 아, 여기가 약간 메인 스트리트였네. 저분? 혼자 다니시죠. Can we have a talk with you just for 3 or 5 minutes? Is this okay? Okay. Oh, no only voice. Ok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I'm measuring about biomedical, the doctoral course. A doctor? Ah, doctor? Wow. My bachelor degree is pharmaceutical science. Wow. 도쿄 유니버시티, top university in Japan, right? How hard is it? But for entering this doctoral course, I should pass the English test, like TOEFL. So it's easier. Wow! Actually, in my case, I didn't study it a lot. What? Are you a genius? Student. No. And next question is about 99% of students in Korea, they all just want to go big companies. How about Japan? Of course,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tastes. A lot of talented young people are interested in IT industry. SoftBank or Google or Amazon. Wow! Things like that. We also want to go there. I heard that graduate students can have a lot of opportunities with big companies. And they're concerned about Japanese companies is not stable in the future. They think about how to improve their own skills. And you also think about your own career path.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m interested in medical industry, regardless of the popularity of the field. I want to be a professor. You look like a professor. Very? You look so smart.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they always want to be a doctor. In Japan, how is it same or different? They want medical school. Exactly. But you know, the Japanese society is changing a lot, and medical industry is not so promising to especially young people. Japanese is a country of regulations, so there are a lot of strict regulations surrounding medical industry. Students in the University of Tokyo are working about their interests, interesting things. So we hear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released a document that 40% of Japanese 20s male haven't met any girls in their life. How do you think about this? Is it true? 야, 이거 센데? 야, 이거 센데? Actually, a lot of friends of my university days have boyfriends or girlfriends. No, they should study. They study, but they fall in love at the same time. In Japan, growing children is very hard. Yeah, because it takes tuition fee or other educational fee, and also you know the government doesn't have a lot of support. So that's probably why a lot of parents or couples hesitate to have children. The main reason was money? I think so, yeah. Same in Korea too.
Do you think marrying together without marriage can raise the fertility rate in Japan? That's a good question. Actually, personally, I don't think so. Oh, really? Japanese culture or Japanese government doesn't accept the child from outside marriage. Mr. Kishida hates that? Mr. Kishida probably likes the idea, but Japanese long history or culture, elder people. Yeah, doesn't accept. Young people are much more flexible. Population is much bigger for elderly people. Yes, so yes. So they have a power over politics in this democratic society. You are so smart. No, not at all. Arigatou gozaimashita. Our boss will like it. Arigatou gozaimasu. 아, 동동님. 네. 저희가 지금 동경대에서 인터뷰를 끝냈죠? 도쿄 유니버시티. 동동님.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네네네. 네. 때문에 시트벨트. 벨트.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냈는데 옴니캐시라고. 맞아요. 저희는 사실 1원도 환전을 해오지 않거든요. 그 덕분에 뭐 도쿄 택시 한번 플렉스 해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쿄 택시 굉장히 아늑하고 좋고 좀 이렇게 뭔가 천장도 높고 택시 자체가 좀 편안한 느낌이네요. 저희는 2박 3일에 정말 빡센 일정을 마쳤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사실 여러분 네. 자유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동동이가 열심히 찍어준 이상 정말 편집을 열심히 해서 코믹스 축하쌤도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 좋은 콘텐츠 기다려주시고요.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